네, 오늘은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제가 한 달 전부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96세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하루에 한 시간씩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보시고 그거를 노트에 계속 기록을 하셔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96세 된 노인이 철야를 한 번도 안 빠지셔요. 교회가 여기서 한 40분 거리인데 밤에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시는 걸 이렇게 제가 뵈면서 참 종교심이 무섭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는 그 저희 신우도 그렇고 자네 이상한 얘기 한다고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펼쳐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도 그거를 믿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 보내셔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요걸 갖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에게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땅끝까지 우리를 증인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증거, 즉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지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이 주인공이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도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빌립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4장 44절에서 45절에 보시면 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피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죄와
그 다음에 저주 모든 재앙을 다 꺾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문제를 봤을 때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는 그 문제를 다 해결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문제를 보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분이 또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시면 완전히 사망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이게 바로 뱃머리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바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거는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성령의 사역은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요거는 바로 임마누엘 축복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바로 그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그 보혜사가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그 다음에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와 함께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의 기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기준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의 기준도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서 응답을 말씀드리지 않고 영적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 예수 이름으로 바로 영적 사실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그래서 이건 성경적인 근거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4장 12절까지, 11절까지. 첫 번째,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도 이 사실이 벌어진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단을 완전히 꺾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불이른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그 역사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늘 땅 권세를 하늘 땅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에서 하나님의 증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고 하나님을 확인한 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같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고 바로 세 번째 부활하신 요거를 증거로 붙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이름으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붙잡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땅끝까지 바로 증인되는 요게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 것입니다.